먹어도 되나요? 이름이 나오리야. 이름이 그래서 네요. 그런 건가요? 감독님이 직접 찾으셨어. 감독님 이름까지 보고 찾으신 거예요? 어. 검색해보세요. 나오리로 저 열심히 먹겠습니다. 아니 그럼 여기 PPL이에요 뭐예요? PPL 아니야. 우리 나오리 경기 잡아야지. 나오리를 잡아먹고 가서 경기도 잡아먹는 거야. 월클 다 쓰시자. 근데 상대하고 뭔가 기싸움에서 눌리면 안 돼. 그 수비 선수들은 특히 이 나오리 콤비를 완전 초반부터 완전 좀 강하게 부딪혀주고.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? 지금 오리를 먹어야 된다. 빨리 먹어. 오리를 올리고 나오리를 싸먹어. 그리고 소스를 찍어주시면 돼요. 자, 나오리 잡았다. 나오리 너 죽었어. 나오리 너 죽었어. 같이 먹어 잠깐만. 수비 수술 많이 먹어 그래야 나오리 잡지. 맞아 힘내서. 원투 원투 하는 거 다 따르고. 많이 먹어. 감독님, 아! 감독님, 어디야? 가자, 나오리 잡자! 퍽퍽 씹어주세요, 아그작, 아그작. 마지막 3점까지. 나오리 별거 없네! 다 먹었네, 벌써! 쏘가리탕 먹고 되게 좋은 결과 얻는 걸 보면서. 나오리 이렇게 오리를 먹으면 뭔가 체력도 좋아지고 요즘에 그냥 안 좋았거든요 몸이. 근데 지금 벌써 끌어오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는 거지. 뭐예요? 원더가 처음으로 슈퍼리그에 올라와서 4강 진출이라는. 누구랑 함께? 누구랑 함께? 조재진 감독님 JJ와 함께. 첫 경기 어쨌든 뭐 경기 잘 치렀는데 결과로서는 좀 만족을 못했고 어쨌든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는 꼭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조금 미팅을 많이 가져봤어요. 그리고 제일 자신 잘할 수 있는 컨스트예요. 다 얘기해봐. 편하게. 저도 투투요.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결과 일단 포메이션은 투투로 가는 게 선수들이 조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포메이션은 투투로 갔고요. 그럼 어떻게 울어? 이렇게 쓰면 결국은 우리가 빌드업하기 더 어렵지. 근데 상대가 이렇게 섰다고 치자. 그러면 이렇게. 그러면서 전방 압박을 하면 굳이 여기다 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, 써면. 네. 그럼 볼을 네. 앞에다 빨리 뿌리고 여기서 공격 전개하는 게 낫겠지. 던져, 던져! 가영이를 앞에 세우고 좀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고 수비 상황에서는 가영이가 빨리 내려와서 더블 플래싱을 하면서 우리가 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전술이 낫겠다 싶어서 초반에는 투투로 갈 생각입니다. 네, 아무래도 가영이의 장점이 또 많은 활동량과 또 스피드도 있고 체력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장점을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아요. 잘했죠.